지금 기본 패턴에서요 레깅스 바지를 한번 만들어 보려고요. 이 원단이 굉장히 신축성이 좋습니다. 이렇게 다비지는 안 늘어나는데 요꼬지로 이렇게 신축성이 굉장히 좋아서 이것을 레깅스 바지로 만들어도 괜찮을 것 같아요. 그래서 기본 패턴을 지금 위에다 올려놓고 지금 대충 겹쳐놨거든요. 여기도 이렇게 많이 겹쳤잖아요. 지금 이렇게. 그래서 여기는 시접까지 포함해서 잘라버릴 겁니다. 그려놓은 대로. 그래서 한 9인치 4분의 3 정도 나오겠네요. 부리가. 레깅스가 너무 적으면은 여기서 올라오거든요. 그래서 조금 여유를 줘서 발목보다 조금 크게 해가지고 다른 데는 신경 안 썼고요. 그 위에 얼마나 겹쳤나 보면은 지금 이렇게 많이 겹쳐 있습니다. 힙이 엉덩이가 35 반인데 35 반이면은 여기에서 34, 35 반이면 여기까지 지키잖아요. 근데 이것을 지금 없애버리는 거예요. 입어서 늘어나게끔. 그래서 여기도 보면은 허벅지도 이렇게 많이 겹쳐 있습니다. 이렇게 허벅지도 무릎선도 마찬가지고요. 여기 보면은 무릎선도 이렇게 겹치게 있습니다. 2인치가 겹쳤죠 지금. 그래서 일단 그렸습니다. 그려가지고 패턴을 떼어내고 그대로 잘라버릴 겁니다. 그대로 잘라버리면은 요 위에 고무줄 시접만 1인치 반 줬어요. 나머지는 이 그린 대로 그냥 잘라버릴 거예요. 그러면 이제 시접 포함돼서 요만큼도 없어지겠죠. 그러면은 레깅스 바지가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다른 데는 별로 신경 쓸 것이 없고요. 여기도 신경 쓸 거 없고 앞에도 신경 쓸 거 없고 이렇게 보면 이렇게 많이 쌓였습니다. 한 2인치 넘게 쌓였죠. 한 2인치 되네요. 8분의 7 이렇게 많이 쌓였습니다. 이대로 똑같이 잘라가지고 그대로 박아버릴 겁니다. 그대로 밑단도 기니까 일반 바지 저 패턴이거든요. 그래서 일반 바지 패턴이니까 바지가 여유양이 있어요. 입었을 때 방바닥에서 발끝에서 한 1cm 정도만 올라오겠는데 이것은 그렇게 길면 안 되잖아요. 발목에 걸려야 되니까. 그래서 그걸 똑같이 잘라서 완성선이 이 선이 되겠습니다. 나중에 똑같이 잘라버리겠습니다. 이럴 경우는 이렇게 살짝 이렇게 빼냅니다. 이렇게 빼내가지고 이걸 살지하면 됩니다. 이렇게. 고무줄 들어갈 때 이렇게 늘려야 되겠죠. 이렇게. 그리고 뭐 다른 데는 할 거 없으면 그대로 이제 받기만 하면은 끝나버립니다. 박아가지고 이렇게 박고 이렇게 박아야 되잖아요. 지금 이렇게 박고 이것도 이렇게 박고 이렇게 박아야죠. 박고 나서 이렇게 박으면 이제 끝입니다. 중간에 네 군데를 표시했습니다. 4인치를 올려가지고 고무줄이 꼬이면 안 되거든요.
나오지 않게 손가락을 잡아주면 돼요. 뒤에서는 너는 딱 잡아주면 돼요. 한 번에 많이 잡으려고 안 된다. 한 번에 많이 잡으면 돌아요. 봉지 꼬입니다. 고무줄을 이제 박았으니까 늘어났잖아요, 고무줄을. 그럼 한번 스팀을 주면 원상태로 돌아갑니다, 이게. 스팀이 주면은 늘어났던 것이 쭉 원상태로 돌아가는 거예요. 니트 같은 또, 니트 옷들도 이렇게 스팀으로 잡으면 싹 잡아줍니다. 늘어난 스팀. 늘어난 니트 옷은 스팀으로 이렇게 싹 옷걸이에 걸어놓고요. 옷걸이에 걸어놓든가, 마네킹에 걸든가 해가지고 싹 가려주면은 원상태로 싹 돌아옵니다. 고무줄 잘 박힌 것 같아요, 그래도. 조금 돌아갔는데, 이 정도면 훌륭합니다. 거의 원상태로 돌아갔잖아요, 이게 지금. 이렇게. 그러면은, 한번 입어보고 또 사진을 찍겠습니다.